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잉여맨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같이 잉여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실 진흑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흑대입니다. 자, 오늘 잉여맨 연구소의 첫 손님이십니다. 반가워요.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굉장한 분이? 아, 네. 어쨌든 진흑대님, 네, 잉여맨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알고 오셨겠죠? 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뭐죠, 오늘 무슨 연구인가요? 시카를 1000도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나. 아, 그렇게 팩트로 정답을 말해주시니 재미가 없군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엄청난 블럭들을 시카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 시카를 가능한가요? 네. 모르죠. 저야 모르죠. 자, 이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네, 이 시카를 이게 엄청난, 네, 굉장히 온도를 가진 이 시카를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도의 기온을 가진, 네, 시카를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오, 신기하네요. 아유, 그럼요. 자, 천도면은 천도 복숭아가 먹고 싶군요. 아, 네. 아하, 정말 구독자 20만 명 아닐까봐. 아, 네, 무시하시고요. 네, 어쨌든 자, 이 천도의 온도를 가진 시칼이 과연 돌멩이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철블럭 그리고 금블럭, 다이아블럭 그리고 흑요석 그리고 마그마 블럭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락까지 녹일 수 있을지, 자를 수 있을지, 과연 잘라질지 이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돌부터 해보죠. 주인님을 한번 때려봐도 될까요? 이걸로?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뜨거울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 한번 한 대만 때려볼게요. 자, 사람이 녹진 않네. 뜨거워. 이건 화상이 좀 입은 것 같은데. 아, 마음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면은,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블럭부터. 자, 자른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 궁금하네요. 자, 커튼식이 있겠습니다. 따다다다다. 자, 잘릴게요. 핫! 뭐지?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정말 자를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딱 절반을 잡고 자른다. 탓! 어요! 완전 불타버렸구만 이거. 안 보여요. 아, 놀랄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돌블럭은 마인크래프트 사상에서 제일 흔하고 제일 약한 블럭이기 때문이죠. 천도칼이 이렇게 위력이 무시무시한가요? 아유, 그럼요. 자, 그러면 석탄 블럭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석탄 블럭은 안 잘립니다. 분명해요. 아, 자, 뜨겁지 않으세요? 네. 자, 뭐야? 여기 뿌리니까 퉁퉁 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자, 뭐. 나일 드시니까. 예, 한번 잘라보시죠. 반으로, 절반으로, 뚝딱, 어요! 이것도 그냥 잘려버리는구만. 야, 이게 잘려버린단 말이야? 아, 역시 핫한 칼이네. 핫해. 자, 이것도 한번 헛! 아요! 철블럭도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걸요? 그냥 녹여버리는구만. 그러면 금,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금은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안 자르면 안 돼요? 아, 자를 거예요. 아까운데.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얍! 이것도 그냥 잘려버리네. 너무 아까운데? 금인데 그래도. 아유, 그럼 다이아 블럭을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안 돼요! 아, 왜 안 돼? 이거는 비싼 거예요! 아, 그래도 실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한 달 버는 돈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맞지만 다이아, 그래도 실험을 위해서라면. 우와, 너무해! 나 진짜. 얍! 너무해! 너무해버려. 어쩔 수 없지.
자, 이번엔 흑요석인데, 아, 비가 오네. 아, 열을 식혀주려고 비가 오나 보네. 자, 흑요석을 한번 제가 잘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요석은 굉장히 단단한 블럭이죠? 마인크래프트상에서 베드락 다음으로 단단한 블럭 아닌가요?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주니떼님께서는 이 흑요석이랑, 그, 주니떼님 머리 중에서 뭐가 더 단단한가요? 아, 당연히 제가 더 단단합니다. 아, 한번 머리로 한번. 네. 진흑대님 머리도 한 돌머리 하는데 여러분들 흑요석도 이렇게 진흑대 머리로 부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블럭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천도 칼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아! 오! 역시 잘려버리는구만. 이거 전부 다 장미칼 수준인걸요 거의? 아,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1.9에서 추가된 블럭 이름 뭡니까? 마그마 블럭이죠. 네, 마그마 블럭. 마그마는 실제로 몇 도예요? 마그마는 몇만 도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맞나? 되겠지? 근데 이 천도 칼로 과연 마그마 블럭을? 아니 잠시만요. 왜? 혹시 나 안 뜨거울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세요 한번. 그러면 아! 아, 근데 마그마 블럭은 원래 데미지가 있는데? 아, 임대. 뜨거워가지고 올라가면은 데미지를 입어. 안 뜨거우세요? 임박사님? 좀 뜨겁긴 한데 엄살이 심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한번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블록은 몇만으로도 안 잘릴 것 같은데. 자, 아유! 오! 너무 쉽게 잘려버리는데? 너무 강한데요? 그 칼? 하지만 자, 야, 임박사님 잠시만요. 아, 왜죠? 아, 그냥 연구소 때려치고 그 칼 팔죠? 얼마나 팔까요? 아유, 그래도 전부 다 잘리는데 한 이 정도면 엑스칼리버지. 엑스칼리버지. 아, 그냥 말아 먹읍시다. 유튜브가 먹어야 돼. 아,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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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드라 블럭 같은 경우는 어떤 블럭입니까? 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 깨지는 블럭 하나죠. 네, 마인크래프트에서 부서지지 않는 블럭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게임 모드 아니면 부실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천도 칼만 있다면 누구든지 부실 수 있을까? 자, 절반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아! 오! 아래에 흙도 생겨버렸는데. 베드락이 잘린단 말이에요? 헐. 자, 세계 최강의 칼 아니야? 그렇다면, 네. 블록은 다 잘리는 것 같고, 그쵸? 이렇게 다 잘리는 것 같은데. 오. 몬스터들도 잘릴지 궁금하네. 몬스터가 잘린다고요? 몬스터가 잘릴 수도 있잖아. 자, 돼지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그냥 뚝딱. 아, 잠시만요! 왜? 왜 돼지를 가르세요? 불쌍한 돼지를. 아, 돼지고기 안 먹으세요? 전 돼지고기 먹으려고 천도칼로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나쁘지 않네요. 자, 잘라볼게요. 그냥 일반 칼이랑 똑같네. 저는 그러지 마세요. 전 돼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주일 때는 저랑 내기 하나 하죠. 아, 좋습니다. 이 천도칼을 들고서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블럭이 불타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누가 먼저 베드락 아래로 떨어지는지 이 지상에서. 아, 좋습니다. 네, 맨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탈락이에요. 아, 죽으면 탈락.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에 불타면 탈락입니다. 불에 불타면. 아, 불에 불타면. 네, 불이 붙기 때문에. 불고기 없기? 아, 불고기. 아, 불고기 있죠. 아, 그리고 이게 없기. 저는 제 전략은 계단식으로 갈 거라서. 그러면 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고! 계단식으로 간다, 이 야비한 사람아! 뜨거워! 못하시네. 아,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핫해요. 그냥 불을 끄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너무 핫해요, 핫해. 아, 지금이라도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하. 과연 될까? 좋았어. 자, 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만. 이거 몇 시죠, 지금? Y가? 20이네. 다 왔네. 한 블록도 보이고 그냥 쭉 내려가야겠다. 자, 저 베드락 탈락입니다.
자, 성공이군요. 저번에 떨어졌습니다. 자. 자, 오늘 어쨌든 네, 쥐늑대님과 함께한 천도칼로 천도까지 올린 시칼로 블럭 자르기 네, 대성공입니다. 그쵸? 아, 너무 아까웠습니다. 전부 다. 네, 어쨌든 다음 화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연구로 네, 조금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잉여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저도 쥐닉대였습니다. 네, 쥐닉대였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